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익제 이재현이다.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재현에 의해 가문이 크게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여말 선초 선비치고 이재현의 문화생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으며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한다.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 원나라의 수도 연경에 있는 만권당에 머물며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우하고 공민왕 때에는 정승이 되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가 일찍이 연경에 있을 때 원의 화가 진가묘가 그의 초상화를 그리고 학자 탕병용이 시를 썼는데 그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져 국보로 지정돼 있다. 이재현은 뛰어난 학식과 문장으로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본조편년 강목을 중수하고 국사편찬을 맡았으며 저술로는 익제난고 10권과 여공 폐설 2권이 있다.